문안을 약 불견성하고 염불송경하며 보시지게 정진하여 강응복리하면 득성불부익가 다발 부득이니라. 우문 인하부득이니꼬 다발 유소법 가득이면 시유의법이며 시인가이며 시수보며 시윤회법이라. 불면생산이 하시에 득성불돌이요. 성불은 수시견성이니 약불견성이면 인가등어가 시애도법이니 약시불인된 불습애도법이니라. 불시무업이니며 무인가라. 단유소법 가득이면 진시방불이어니 빙하득성이리요. 단유주체 일심일능 일해일견하면 불은 도불언이라. 불무지범하고 심성이 봉공하며 역비 구정 제법이라. 무수 무증하며 무인 무가하며 불불 지게하며 불불 수선하며 불 부조 악하며 불 불 정진하며 불불 해태니 불은 시 무작이니라. 단유 추착 심견하면 부적 불어야 아니라. 불 불시 불이니 막작 불에 하라. 약불 견차이 하면 일체 시중과 일체 처소가 개시 불료 본심이니라. 여기까지 하고 해석하겠습니다. 묵기를 물어 가로대 이래도 되는데 우리말로 할 때는 뭐 묵기를 그렇게 합니다. 묵기를 만약 견성하지 못하고 염불하고 송경하며 이제 부처를 염하고 경을 외우며 또 보시하고 지게하고 정진하여 복리, 그러니까 남에게 그 복되고 이익된 것을 널리 일으키면 이 말이에요. 복되고 이익된 일을 많이 하면 그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 물었어요. 답하기를 부득이니라. 얻지 못한다. 성불할 수 없느니라. 또 묻기를 무엇 때문에 성불할 수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얻을 수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불할 수 없습니까? 답하기를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면 이것은 유의법이며 이것은 인가며 이것은 자 수보, 가보를 받는 것이며 이것은 윤회법이다. 생사를 면하지 못하나니 어느 때에 불도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성불은 반드시 견성을 해야 한다.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은 인가 등 이제 여러 가지가 모두 다 예도법이다. 예도라는 것은 이제 그 마음 밖에서 진리를 구하는 것을 예도라 한다 그래요. 예도법이니 만일 부처라면은 예도법을 익히지 않느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오직 성불하려고 하면은 마음을 깨달아야지 그 마음 밖에 다른 것을 익혀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아주 그 견성 이주로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시 무업이니라. 부처는 아무 업이 행위가 없는 사람이다. 업이며 또 거기에는 인가가 없다. 이제 어떤 원인을 지어갖고 과보를 받는 것 그런 것이 끊어진 자리다 이 말이요. 다만 소법이라도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거니 무엇에 의지해서 성불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또 강조를 해요. 다만 일심이니
한 마음, 또 일능, 하나의 능한 것, 하나의 뭐 아는 것, 하나의 어떤 견해를, 견해의 주착, 그 머물러 집착함이 있다면은 부처님은 도무지 그런 것은 허락을 하지 않는다. 부처는 지범이 없다. 계를 가지거나 계를 범함이 없고, 또 심성은 본래 공하며, 또한 그거는 이제 구정 제법이라. 이제 구법도 아니고 이제 정법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묻거나 청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법이 아니다. 그 자리는 무수무정, 닦을 것도 없고 징할 것도 없다. 그거는 인도 없고 그거는 가도 없고 없다 이 말. 그 자리는. 그래서 그 화엄경에 보면 이종상도라 있거든요. 동진불념 이생상도, 화엄론의 이종상도, 두 가지 영원한 도 이래가지고, 동진, 모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 영원한 도 이래가지고, 하나, 그거는 화엄경의 이세간품, 그것을 이제 그렇게 말해요. 이세간품은 세간을 여인 것인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이세간이 입세간이라 그래요. 세간을 여일 때에 세간에 들어가고 중생을 교화할 수가 있다는 게. 그래서 그 동진불념 이생상도 한데 또 입법계품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 말했는고이는 망수절증 불가상도 그래요. 망수. 닦는 것도 잊어버리고 증득한 것도 끊어진 불가라고 해요. 불가상도. 그 닦는 것도 증득하는 것도 그게 다 끊어져 버린 거. 그 자리가 바로 불가라는 게. 그게 이제 그 영원한 길이라 이랬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닦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증득한 것도 끊어진 자리가 불가냐 하면은 우리 본가 본래 깨친 참 마음 자리가 그 자리는 일체가 뚝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구경각을 이룰 때 닦은 것이 있고 증득한 것이 있으면은 일체가 뚝 끊어진 그 자리에 개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성가에서는 뭐라 하는 거이는 그 본각 진성을 갖다가 기신론에는 본각이라 이렇게 하는데 또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본성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성가에서는 최초구라 그래요. 그걸 최초구. 또 이 불경이나 논장에서는 기신론 같은데 시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경각을 이룬 거 그게 이제 성불인데 그러면 구경각을 이룰 때에 그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그 본가 본래 깨친 그 자리하고 시각을 통해 가지고 딱 맹합이 되는 게 구경각이라. 그 구경각 그걸 갖다 성가에서는 마루꾸라 그래요. 마루꾸. 그 마루꾸가 궁극에 가면은 최초꾸와 같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저 경전의 말하고 조사어록하고 그 몇 가지 단어만 그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만 뭐 어록 보는데 거의 별 맥힐 게 없어요. 그런 거 몇 개만 하면은 그 딱딱 그게 되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왜 닦은 것도 닦아가지고 증득해야 부처가 될 텐데 닦은 것도 있고 증득하는 것도 끊어진 것이 불가냐. 우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마음이 바로 부처고 부처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어떤 거고 너가 나에게 묻고 내가 너에게 답하는 게 마음이다. 그 자리는 일체가 뚝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닦은 것이 있고 증득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요. 마지막에 이제 닦음도 증득함도 뚝 끊어질 때에 그 이지명학 열반의 뚝 끊어진 자리 그래서 이제 또 보리의 각 보리의 지 그것이 이제 딱 명합이 되어버릴 때 그걸 갖다가 성불했다 이리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뭐 그 근본짜리 얘기할 때는 본분짜리 얘기할 때 최초구 얘기할 때 그 자리는 닦음도 없고 증득함도 없다 그는 인도 없다 가도 없다 이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약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야 그게 무엇이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게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불불지게
그 부채가 계를 가지지 않는다. 왜 계를 가지지 않느냐? 본래 청정한데 뭐 계 가질 게 뭐 있어요? 계 가지는 것은 염력이나 뭐 이런 것을 그 다 말이자면 제거하기 위해서 그 가지는 거 아니야. 계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거든. 계가 방비지약, 그랬던 것을 막고 악을 근치는 거, 건선증악, 착한 것을 근하고 악을 경계하는 거, 그게 내돈 계 아니야. 그 삼치정계 할 때도 그 계가 그 제일 처음에 뭡니까? 섭유리계 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 섭선법계 하는 것은 하여라. 그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느냐? 나쁜 짓 하지 마라. 악을 하지 말아라. 좋은 뭐 해라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착한 일을 해라. 그 이제 섭 요 저 요인 유정계가 이제 그 섭선법계, 섭중생계거든. 그 한두 사람에게만 그 좋은 일이라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에게 다 해라 하는 것이 요행 유정계거든. 그게 내동 그런 게라. 그런데 그 근본 그 본바탕 자리는 여기에서 본래 청정한데 뭐 선악 벌어지기 이전 자리니까 거기에서 무슨 계를 가질 거 뭐 있냐 이 말이야. 또 계를 범할 것이 뭐 있느냐. 그게 지범이 없다는 게. 계를 가지지도 아니하며 또 부처는 착한 것을 닦기도 아니하며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은 또 악을 짓지도 아니하며 또 부처는 정진하지도 아니하며 부처님은 해태하지도 않는다. 그 뭐 정진하는 것은 해태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진하는 건데 그래서 이건 본래 그런 게 다 끊어진 자리. 부처님은 자 무작이니라. 그 일체 자기 요 작자에다가 밑에 하이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일체 자기가 없는 사람이다. 예? 다묘 추책 심견 하면, 다만 심견에, 심견은 이제 지견이라고 보면 좋다고 가로 해놨죠. 지견에 그 추착, 머물러 집착함이 있으면은 불적불언이라. 부처는 거기에 허락하지 않는다. 불불시불이라. 부처는 또 부처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아르마를 짓지 말아라. 부처라는 것도 남 알려주기 위해서 억지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그 자리에는 일체 명언이 이런가 그런 말이 뚝 끊어진 자들인데 부처라는 말은 어디 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부처는 부처라는 아르마도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도 아니니 부처라고 하는 아르마를 짓지 말지어라. 만약 이러한 뜻을 보지 못하면 이러한 이치를 깨치지 못하면 이 말이요. 일체시 가운데 일체시중과 그러니까 일체시와 일체처가 일체처소가 다 본심을 요달하지 못한 것이니라. 이렇게 자 음을 읽겠습니다. 야 불견성하고 일체시중에 의작 이거는 자 느긋짤 이자도 되고 하려할 의자도 돼. 하고잘 욕자하고 뜻이 조금 약한데 하려할 의 이렇게 의작 무작상하면 시 대제인이며 시 치인이라 나 무기공중하야 혼온 여치인하야 불변 호온이라. 여기는 자 우에가 조로자가 붙으면은 여기에는 자 미어할 오자로 붙어서 음을 악이라고 안 하고 호악이라 안 하고 호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해요. 이렇게 미어할 오자라 불변호온이라 야그수 야그수 무작법인된 선수 견성 연후에 시행 연연이 여기는 자 반연할 연자로 봐 반연할 연 연연이 약불 견성하면 득성 불도가 무유시천이라 유인이 발무인가 하야 치연 이건 불꽃치자 불이 아주 막 화를 타는 거 그 치성하다 뭐 치연하다 이렇게 치연 자악 악업하고 망은 봉공하야 자각 무가라 하면 요거는 이제 지내갈 자자인데 여기서는 허물가자 무가라 하면 여차지는 다 무관 흑암지옥하야 어두람자 영무 출기하리니 약시 지인인 된 부릉 여시 개내니라.
여기까지 하고 해석하겠습니다. 만약 견성을 하지 못하고 일체 때 가운데, 일체 때에 때가 가운데가 있고 중간이 있고 뭐 끝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이 때는 가운데 중자를 일체 때에 하면 에토로구만 해석이 되는기라. 일체 때에 예? 무작상 지음이 없는 생각을 지으려고 하면 자기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지으려 하면 의자는 지으려 하려 하다. 지으려 하면 대죄인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무기공에 떨어져서 무기공 중에 무기공에 떨어져 가지고 혼은 깜깜해 갖고 술 취한 사람과 같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가려내지 못한다. 만약 무작법을 닦고자 할진된, 닦으러 할진된, 먼저 반드시 견성한 연후에, 견성하고 나서 이 말이요, 연후란 말, 견성하고 나서 연여, 연자는 반영과 생각, 그걸 갖다 쉬어야 할 것이니, 모름지기 숫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반드시 꼭 이 말이거든. 견성한 연후에 연여, 연여심 하는 거, 반연하고 사려하는 그 마음을 쉬어야 할 것이니,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은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유시처라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옳은 곳이 있음이 없다. 이 말이 잘 안 되죠? 견성하지 않고서 불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인이, 어떤 사람이 발무, 이거는 뭐 부정할 발자, 해칠 발 하는데, 발무인가 하면 인가를 부정하고서 이 말이에요. 발무란 건 인가가 없다고 부정하는 거. 인가를 부정하고서 치연이, 치연은 막 불이 허를 타듯이 한창 막 악업을 짓고, 악업을 막 마구 짓고 이 말이에요. 짓고서 허망하게 본래 공하다 말해가지고 본래 공해서 자강 무가라 하면 말씀은 잘 그거세요. 본래 공해서 죄악을 지어도 허물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와 같은 사람은 무간 흑암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니 약시지인데 만약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와 같은 이러한 견해를 가지지 않느니라. 응당 이러한 견해를 않는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요? 악을 지으면은 고보를 받고 착한 일을 하면은 뭐요? 행복한 과보를 받는 거. 그 인과법이 조금도 말하면 어긋남이 없다. 이런 말이. 문화알. 기약 시위운동가 일체시중이 개시본심인데 색신무상지 시에 운화불견본심이니꼬. 다발 본심이 상현전이었만 여자 불견이니라. 문알 심기 현재인된 하고로 불견이니꼬. 사운 여 증약몽부와 다발 증약몽이니다. 문알 여 장몽지 시에 시여의 본신부와 다발 시 본심이니다. 우문 여의 언어시 운동이 이여로 별과 불별과 다발 불별입니다. 사운 기약 불별인된 즉 자신이 시여 본법신이며 직차 법신이 시여 본심이니 자심이 종무시 강대겁내로 여 여금 불별하야 미징유 생산이 불생불멸하며 부징불감하며 불구부정하며
불호불호하며 불례불거하며 영무시비하며 영무남녀상하며 영무승송노소하며 무성무범하며 영무불 영무중생하며 영무수징하며 영무인가하며 영무극력하며 영무상모라. 유여 허공하야 치부득 사부득이니 산하석벽이 불능 이해하며 출몰왕래에 자재신통하야 투온산하며 도생사에 하나니 일체업이 구타법신부득이니라. 차심은 미모난견이며 차심은 부동 색상이며 차심이 시 불이라. 인계 욕득견 하나니 어차 강명 중에 운수 동격자가 여 항하사 언만은 급포 문착하야는 종도 부득하야 유여 목인 상사 하나니 종시 자기 수용이 언을 이나 불식고. 여기까지 하고 묵기를 기약 시위 운동과 이미 이제 시위 시위는 그 행위하는 거 운동과 일체 시에 일체 때에 모두 본심이라면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일거일동 하는 것이 모두 다 자기의 본래 마음이라면은 색신 무상지시에 말은 우리 색신이 색신은 육신 아니야. 육신이 무상할 때 덧없을 때 이거는 임종시에 말이야. 죽을 적에 어찌해서 본심을 보지 못합니까? 이 몸뚱이가 죽을 때 그 본심이 그 부처자리가 하나 쑥 나와야 될 텐데 왜 안 나오냐 이 말이야. 그 나무에 꽃이 핀다 해갖고 나무 그거 어디 잘라가지고 뭐 낱낱이 짜게봐 그 속에 아직 꽃이 있는가? 응?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게 은하 왜 보지 못합니까 하니까 답을 하기를 본심이 상이 현전이엄마는 본심이 항상 앞에 나타나 있는데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런 게 묻기를 이미 항상 나타나 앞에 나타나 있다면 현재 나타나 있다면은 어찌해서 보지 못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시키려고 꿈 얘기를 하는 기라 비유를 드는 기죠. 그 사가 말하기를 그대가 일찍이 꿈을 꾼 적이 있느냐? 그런 게 일찍이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꿈을 지었다, 아니고 꿈을 꾸었다 이래 이럴 때. 예, 묵기를 그대가 꿈꿀 때에 시여 본신부와 꿈속에 나타난 그 몸이 너의 본신이냐 하니까 답을 하기를 그 꿈속에서는 누가 그 꿈이라고 압니까? 꿈에 저 생시하고 똑같이 그렇게 알지. 그게 본심입니다. 또 묵기를 너의 은어시 운동이 그때 꿈속에서 말하고 뭐 행동하고 뭐 움직이고 하는 것이 너와 그 지금 너와 그 다르더냐 같더냐 다르든가 다르지 않든가 다르지 않다면 같든가 이 말이죠. 문할 불별이니까 똑같 지금하고 뭐 꿈속에서나 똑 같읍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가 말하기를 이미 다르지 않다면은 지금 이 몸이 바로 그 너 본 법신이다. 이 몸이 바로 너의 본래 법신자라는 게요. 그래서 그 징도가에 보면은 무명실성이 직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직법신이라 그러죠. 무명이 그런 게 불성이고, 한신이, 이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준 이 몸이 바로 법신이다. 거기도 그렇게 말했듯이, 그 여기에서 뭐 그런 말이 바로 여기에서 근거가 있는 기라. 너의 그만 본 법신이며, 직차 이 법신이 바로 너의 본심이다. 그래 어록 같은 데 보면은 법신이 유전 오도라 그런 말 있어요. 법신이 오도에 유전한다고. 그 오도는 육도를 갖다가 천치하고 아수라치하고 그걸 한테다가 합치면은 그게 이제 오도가 돼요.
천 인간, 그 축생, 또 그다음 뭐요? 아기, 지옥 하면은 그 오도, 법신이 오도에 유전한다고. 그럼 오도 중생이 모두 다 법신이다 그 말 아니야?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말이라. 이 너의 말이면 본 법신이며 곧 이 법신이 바로 너의 본심이다. 차심이 이 마음이 무시 강대급으로부터 가지고 여금불배래라. 지금과 요거는 지금으로 여금으로 더불어 다르지 아니해서 이러는데 우리말로 할 때는 여자를 갖다 여금과 지금과 하면 과자에 요 더불여자가 들어가져 버려. 그러니까 지금과 다르지 아니하여 이러거든. 미진요생 생사가 있지 않다. 생사 있지 않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불생불멸. 그거는 생멸치 아니하며, 요 진감하지 아니하며, 더하지도 덜하지도 아니하며, 또 구정도 아니며, 그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아니하며, 호호가 아니며, 또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거래가 뚝 끊어졌다. 또한 시비가 없으며, 그 자리는 남녀상이 없으며, 그 자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겨. 그 남녀상이 뚝 끊어진 자리라, 그 자리는. 또한 승속, 노소가 없으며, 승속도 없고 노소도 없으며, 그 자리는. 성범도 없다. 성인도 없고 범부도 없다는 겨. 왜 성인도 없고 범부도 없느냐? 그 자리는 미혹아, 미혹하거나 깨침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은 성인이라고 미혹하면 중생이라 하는데 미혹이 끊어졌는데 그게 성범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 예? 없으며 또한 불도 없고 또한 중생도 없다. 그 자를 깨치면 부처라고 그 자를 미혹하면 중생인데 그 미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어졌는데 무슨 그 생불이 있겠느냐. 또한 닦을 것도 징적할 것도 없다는 게 또한 그거는 인가도 없으며 또한 그 근골도 없어 힘도 없으며 근력도 없으며 또한 그 모양다리도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을 이제 볼 때 또 우리가 이런 소리 하면은 그 왜 그런가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딱 알아야 돼. 그래 이럴 때는 성품 성자 있죠. 이 견성을 주장하는데 본 성으로 보면은 일체 차별상이 뚝 끊어진 자리고 일체 상대가 뚝 끊어진 자리라. 성으로 보면. 모양상자 상으로 보면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색도 있고 공도 있고 뭐 유도 있고 무도 있고 시도 있고 비도 있고 인도 있고 가도 있고 일체 차별이구만 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으로 본성자리로 보니까 일체 상대가 일체 양변을 여인 자리야.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상으로 보면은 또 벌어져. 여기는 상을 부정하고 성으로만 보니까 이렇게 뭣도 없다, 뭣도 없다, 뭣도 없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뭣도 없다, 뭣도 없다 하면 그거는 본성자리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또 뭐 인가가 있고 뭐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고 뭐 생이 있고 사가 있고 뭐 그 차별상으로 보니까 그렇구나 요리 봐버리면 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경보는 안목이라는 것이 내동 이런 것을 딱딱딱딱 정리해갖고 머릿속에 싹 하고 하면은 누가 뭔 소리를 해도 걸릴 게 없어요. 그 뭐 있다 하면 그거 있지. 없다 하면 없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그렇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면 그렇지. 예? 또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어갖고 원흉무야하다 그러면 그 하음도르로 보면 그렇지. 이렇게 그저 고개만 끄떡끄떡 해갖고 시비할 게 하나도 없어. 누가 뭔 소리를 하든 간에. 그런데 그런 걸 모르면은 그 있는 긴데 왜 없다냐고 막 입에 벚금을 부글부글 내고 막 달라든다니까. 네, 그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이게 많이 배운다고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몇 개만 그 딱 짚어서 알면은 막 아까 내 얘기한 대로 옥펜 가지고 글자 찾고 막 이렇게 맞춰보면 그만 맡기는 게요. 네. 영무 상모라 또한 상모가 없다. 유여 허공하야 마치 허공과 같아가지고 치부득 사부득이니 치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나니 그 산화석백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제 장애가 될 수 있지 않다. 윤능할능자는 그래서 여기 확 드러나. 밑에서 해석에 올라오는 게 장애가 됨이 있을 수 없다. 장애가 되지 않냐 하며 그래 버리면 돼요. 출몰 왕래
나오고 이제 출연 빠지 드러나고 이제 출연생이라면 몰이라는 거는 사거든. 그 이제 왔다가 이제 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런데 자재신통하여 막 자유자재 해갖고 신통 막 비나를 부린다면 신통해서 온 산을 갖다가 투가 뚫어내며 또 생사해서 온 산에서 벗어나버렸으니까 육신에서 막 육신을 생사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지. 또 그러니까 생사의 물 바다 하수에서 바다에서 그 바다를 건네나니 일체업이 저 법신을 구속할래야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기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 법신을 요 구자는 구속할래야 얻지 못하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속할래야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말이 썩 드러나죠. 이렇게 하는 걸 의역한다고 그래. 의역. 글자로만 딱 새기면은 이 말이 잘 안 되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딱 바꿔서 딱 해석을 해버리는 게. 차시면 이 마음은 미묘난견이며 아주 미묘해서 보기가 어려우며 아주 미, 간을 미지 아니야. 아주 미세하고 묘해가지고 묘자는 불가사의한 것을 묘라고 그래요. 현묘하다 그랬죠? 까말 현자하고 묘할 묘자. 예를 들면 깊은 그 바다나 물을 가봐요. 그거 보면 시퍼런데 또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갖고 요리 봐봐. 또 맑음 하지. 그럼 까마다고 할 수도 없고 맑았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란 말은 뭔 말인 거는 사, 사자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의자는 의논할 의자예요. 말로 의논할 수 없다. 그게 불가사의라. 생각할 수도 예?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말로 의논할 수도 없다. 그게 불가사의하다. 그러는 게. 그래서 요 묘자나 좀 미묘해서 그야말로 보기가 어려우며 이 마음은 부동 신수장경에서는 상자를 갖다 마음심자로 했어. 부동 색심이며 색심과 다르지 아니하며 여기는 색상과 다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인계 욕득견 하나니 사람들이 모두 얻어보고자 하나니 그 마음을 보려 하나니 보고자 하나니 이 강명 중에 그러니까 이 강명은 무슨 강명이냐 신강명이라 우리의 마음 강명 가운데 또 이어면 이것이 이제 지시대명사인데 예? 그 무엇을 가르치는 지시대명사 그럴 때는 이 무슨 강명이고 그래 알 때 요거는 아 마음을 가르치는 예? 그기다 말이야만 지시대명사다 이렇게 알아야 돼. 왜 그런 거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사람들이 모두 얻어보고자 하나니 그 안에서 무엇을 마음을 얻어보고자 하나니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강명 속에 이 강명은 뭐예요? 마음 강명 속에 또 이런 것을 놓치지 말고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 그런 줄줄 새기는데 그 무심강명이고 옆에 누가 물으면 콱 맥혀버리면 그거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런 게 우리는 이런 불조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이왕이면은 이 글도 똑딱이 알아가지고 또 딴 데 가서 그러면 배울 것도 없이 너한테 들을 것 없이 자기가 보면 좋잖아요. 그런 게 그 이론도 배우고 예? 또 글도 배우고 또 이론에 의지해서 수양도 하고 그렇게 하면 난 이제 어떻게 돼? 난 이제 뭐 두 가지 다 되는 거 아니야. 예. 운수 동족자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요거는 자 그러하는 자가 할 때는 이게 이제 놈자자도 되고 것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막 그러하는 사람들이 말이 항아사 모래수와 같이 만큼만은 급포 문착하여서는 그 딱 그 물음에 미쳐서는 종도 부득이하야 모두 다 그 말함을 얻지 못해서 모두 말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럼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냐 이러면 몰라. 그래서 유여 그는 마치 같다. 목인과 같이 상사하나니. 나무 사람이 뭐요? 허수아비지? 그 우상 뭐 나무로 깎아놓은 장석 같은 거 장성 같은 거 같이 비수되어갖고 막 모린다 이 말이야.
종시 자기 수용이오늘 모두 다 이게 자기가 수용하는 것인데 이나 불식고 무엇 때문에 이거는 무엇으로 인해 알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